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제조공장인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을 저희 K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확보한 영상과 사고 개요를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천 NCC의 에틸렌 급냉공정 라인.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CCTV가 세차게 흔들립니다. 곧바로 엄청난 진동과 함께 모래 후폭풍이 화면을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8분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제조공장인 여천 NCC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여천 NCC 소속 59살 하모 씨와 협력업체 소속 32살 이모 씨, 40살 신모 씨, 4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졌습니다. 32살 김모 씨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혹시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요? 오늘 폭발 사고는 열 교환기의 내부 압력을 높이는 시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탱크 안 공기 압력을 버티지 못한 대형 철제 커버가 튕겨져 나가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천 NCC는 지난달부터 협력업체를 통해 열 교환기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한 여파는 다 상황이 정리가 됐으며 앞으로 2차 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